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. 어? 자, 한번 볼까요? 예예. 예. 아니 그 예. 내일 공연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. 맞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을 포교를 하려면은 이 가사 같은 거를 좀 그 개사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중국어로 아니면 영어로? 아니 뭐 그러니까 영어도 쓰고 이제 뭐 중국어도 섞어서 이렇게. 왜냐면 여기 홍콩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맞아요. 중국어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극락왕생 가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가 되지 않습니까?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거를 그냥 지나간다가 패스니까 이 또한 패스하리라 이 또한 패스하리라 이 또한 패스 마지막에 미래가 안 보여서 여기 하이라이트니까 미래가 안 보여서 통 요거를 영어로 오 퓨처니까 퓨처가 블라인드 통쿠 섞어서 그러니까 퓨처가 블라인드 통쿠 섞어서 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요? 아, 근데 이게 영어로 정확한 뜻이 맞습니까? 전달은 되겠죠. 근데 맞아요. 예. 퓨처 이즈 블라인드. 아 퓨처 퓨처 이즈 블라인드. 아 퓨처 퓨처 이즈 블라인드 통쿠 통쿠. 아 이렇게 아, 예, 이걸 좀 한국어랑 좀 네. 섞어서.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네네.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알겠습니다.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파이팅. 예예. 예. 이 또한 패스하리라. 이 또한 패스하리. 이 또한 패스하리 이겨낸 메시 로 왕성 통구를 이겨낸 메시 로 이야, 진짜 대단하다.